초반에는 별 연결이 되지 않았거든요. 네. 자, 후반전에는 이 짧은 패스로서 조금은 타개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열렸어요! 결국 이준원! 자, 지금도 이준원 선수가 중앙 쪽에서 활발하게 침투를 하는 것의 또 결과물이었고요. 네.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 왼쪽에서 바깥 발로의 아웃플러트 패스 일품이었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파주시민축구단이 뭔가 일을 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. 결국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좋습니다. 모처럼 열어줬어요. 이승민 좋아요. 이승민에게 공간이 났습니다. 낮은 패스! 열렸고! 막아냅니다! 와, 야, 네. 슬라이드 태클로 정말 말 그대로 슈퍼 태클. 자,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역습이에요. 자, 그리고 공간 많습니다. 잘 빼줬고. 온사이드고요. 자, 왼쪽에 동료 비어 있는데요. 알려주세요. 역습의 정석입니다. 와, 지금은 정말 역습의 교과서 같은 골이에요. 이렇게 되면 이은노 감독의 교체 카드가 또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렇습니다. 자, 교체에 들어온 박우정 선수가 이렇게 파주에 또 추가골을 완성을 시켰고요. 그리고 역습 전개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.